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표적. 표적을 구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녁에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요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였어.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성전 큰 높은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기적적인, 초인간적인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아하,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러한 기적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진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미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은 보여주어야 될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응. 어떤 식으로? 예. 네. 그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 사람들이 중풍에 걸렸고, 문둥병에 걸렸고, 장님이 되었고, 온갖 질병에 다 걸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병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치유해 주시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전과자들이나 그런 문둥병자들이나 무슨 중풍병자들이나 그런 장님들, 거지들을 하고 상대를 안 했어. 왜 상대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버린 것들이니까 우리 같이 거룩한 자들은 저 사람들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죄인들, 세리들도 사랑하신다를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봐라. 나는 이런 병자들을 그냥 고칠 수 있지 않냐? 그만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병자들도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 표적 보여줘봐. 누구처럼? 사단처럼? 그래서 악한 세대라는 거죠. 사단같이 악한 사람들. 즉,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악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자기들처럼, 응? 자기들처럼 율법을 줄줄 외고, 예. 예. 자기들처럼 기도 많이 하고, 예. 그런 소위 요즘 말로 종교 행위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행위에는 맨날 하는 일이 종교 행위인데 알고 보면 마음속에는 뭐예요? 욕심이 있고, 예.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들만큼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실상 위선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자꾸 어떤 기적적인 그런 현상을 보여주면 와 대단하네,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세대다 말입니다. 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께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는, 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이 요나의 표적이란 건 뭐냐? 제가 지난 시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요나가 누구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느웨라는 곳은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던 아시리아의 큰 도시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호화롭게, 네? 흥청망청. 흥청망청하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네, 정신적으로는 타락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 세상에 제일 죄가 차고 넘쳤던 곳이 바로 니느웨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요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지금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람들과 같다? 예,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 자신은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사실은 니느웨가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 니느웨 저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심판해서 어떻게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 예.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도 요나처럼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이 요나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시대에 요나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또는 이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요나로 왔다. 그 요나의 가장 놀라운 경험은 뭐예요? 그것은 고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그럼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처럼 무덤, 그게 물고기 뱃속이나 같은 곳에서 부활을 하시면 온 세상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만 그렇게 됐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뭐예요? 더 큰, 더 위대하신 저 온 세상을 상대로 요나처럼 일하시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이 누구게? 남방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아시겠죠? 이집트의 여왕. 그 당시 이집트는 누구가 정복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는 참 부유하게 살은 거예요. 로마가 정복하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예?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 예. 그 얘기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시대에 그 이집트라고 그러면 가장 흥청망청 부유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근데 그 남방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부활해서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이 시대 사람은 누구요?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사람들. 왜 그랬어요? 남방 여왕이 이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이제 이집트 북쪽에 있는 조그만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설명하는 아주 지혜로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설명을 하면 정말 참 뭔가 번쩍번쩍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도 썼어요. 솔로몬이 쓴게 뭐예요? 잠언입니다. 잠언이란 책을 쭉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하고 썼는데, 그래서 진리를, 그 당시에 진리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사실 이집트라 그러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 부강한 나라인데 그 왕이 쬐끄만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제가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미녀죠. 그렇지만은 그런 미녀 화롭게 뭐 지식이고 지혜고 진리고 보다 그냥 호사스럽게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정상인 시대에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남방 왕은, 남방 여왕은, 그렇죠? 누구를 찾아와서? 아,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 국가 대 국가로 하면, 그,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훨씬 더 삐까뻔쩍하고 더 힘이 있는 그런 여왕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 위하여 솔로몬 왕을 일부러 찾아와서, 그래서 선물을 많이 가지고 찾아와서, 솔로몬, 머물면서 솔로몬에게 많이 배우고 갔어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응. 어떻게? 응. 나중에 부활해서 누구를?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었.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뭐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죠. 예. 고양이 신, 뭐 소신, 만들어 놓고. 응. 그런데 이 성경 얘기를 가만 보면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지. 이 사건은 예수님 미 오시기 전, 한 1000년, 1500년 전 얘기. 자, 보세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이유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그 먼 길을, 여러분, 여왕이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편안한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러다 어떻게 온 거요? 낙타 타고 온 거야. 몇 날 며칠을, 그 먼 길을. 참 대단한 여자야, 그렇죠? 뭐가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싶었어.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질문이 많았어. 그런데 여러분은 이 지척간에 뭔가 알고 싶은. 그래서 찾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알고 싶어서 추구하면,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클레오파트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예? 예. 자, 땅끝에서 솔로몬을 보러,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자, 예수님 이제 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누구를 가르쳐서 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 응? 솔로몬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클레오파트라 남방 여왕에게 해준 얘기는 누구 얘기다? 나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응.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심판 때. 그렇죠? 자, 32절에도 또한 뭐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여기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말은 부활해서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안다는 소위 무슨 교인? 요즘 말로 모태 교인? 모태 교인은 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교육을 받아왔으나 거꾸로 아는 사람들이 모태 교인들이 많아요. 왜? 부모들이 자녀를 태어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그 부모들이 다 거꾸로 가르쳐버렸어. 다 율법적으로. 그렇죠. 조건적으로. 그래서 맨날, 교인 부모들은 맨날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지옥 보낸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세상에.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 한다. 하나님이 벌 준다. 무슨 사랑 얘기는 없어. 맨날 벌 받고 지옥 가고 이놈하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부모로 받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무서워지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 리노베이션을 해야 돼요. 네. 완전히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지금 재건축 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는. 클레오파트라 남방 여왕이 알고 있던 신들은 전부가 다 우상신들이야. 우상신들과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점은 뭐예요? 우상신들은 다 조건적이라 이 말입니다. 조건적이고 그 인간에게 섬김을 어떻게 요구하는 신이야. 그런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섬김을 받으려는 신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신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 하나님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살아야 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이나 전혀 무슨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요. 모태 교인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모태 교인들, 대대손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모태 교인들이 결국은 이런 이방인들로부터 어떻게 정죄를 받게 된다. 너희들이 모태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적이고 엉터리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기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입만 벌리면 이렇게 김새는 소리를. 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클레오파트라? 그거 다 지옥가. 왜 그것들 다 우상 숭배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클레오파트라도 봐라. 그 멀리서 솔로몬을 찾아왔지 않느냐. 응?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클레오파트라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클레오파트라가 하나님을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다 삼위 일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죠. 클레오파트라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자, 자,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그 요나보다 더 크니 그 요나보다 더 크니가 누구예요? 아, 그렇지. 그 요나가 나타낸 상징.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고 그래서 그 죄가 가장 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한 그 일은 지금 내가 시작할 일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요나가 했던 그 요나의 행적은 바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타낸 것이다. 그거를 표적이라 그래. 그 표적이란 말은 상징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솔로몬도 예수님을 상징했고 요나도 누구를 상징했다? 예수님을 상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가 어쨌길래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할 만큼 요나 이야기를 요나가 한 놀라운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른다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
이지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제가요, 참.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좀 보는데, 이 노화를 막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그럼 제가 여기서 많이 강의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이번에도 1부 끝나면서 강의했잖아요. 제가 뭐 얘기하면서, 텔로메어 얘기하면서. 보세요. 그만큼 여러분은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수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를 옛날부터 쭉 연구를 해왔는데, 맨 처음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오래 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학력이구나. 그리고 또 더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아, 학력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이게 뭐냐면, 사회 활동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 이 활동가 아니에요? 예? 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왕발이라 그래요? 마당발. 여기저기 다 댕기면서 도와주고 참견하고, 저긴가? 예, 네. 하여튼,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 그렇죠. 그래서요. 제일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외로워지면 금방 유전자 다 꺼져 죽버려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고, 끝까지 누구 잘났다? 나 잘났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저는 큰일 날 뻔한 사람이야.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났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죽어가지고. 나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시시한 쓸데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일찌감치 뭐예요? 내 삶을 끝내겠다. 그것이 뭐예요? 잘난 놈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 응. 그래가지고 시시한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해. 와,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이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진짜 큰일 났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잘난 거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나나,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평등한 사람. 다, 그런 것을 깨닫고, 참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각 사람들이요, 특히 이런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런 끼가 많아,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림 잘 그려도 내 거한테 내 거에 비하면 저게 뭐 그림이야? 많이 그렸던 사람이 이게.
이 사람도. 야, 내 그림에 비하면, 그걸 그리면, 그 사람들이 그림을 볼지 몰라가지고, 쓸데없는 그림부터 사고 있어. 응? 그리고 이제 자기니까, 자기 그림이 더 좋은데 안 팔리니까, 속상해, 안 상해. 그러면 이제 술 들였다 말하는 거야.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돌멩이에다가 예수님을 그려. 그럼 이제 이거 돌멩이에다가 예수님 그린 거를 이분이 홍대 1등 졸업이거든요. 홍대 미대. 근데 다른 이제 친구 화가들이 보면 아이고 연기시니까 자서 1등 졸업하더니 돌멩이에다가 예수쟁이들 그림이나 그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별 볼 일 없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오래 산다니까. 그렇죠. 아, 그럼 내가 찰난 게 없구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이것이 기적이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잘났던 끼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 물이 다 안 빠져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하나님 얘기할 때. 아이, 그 사람들 전부 조건적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결국 끝까지 지가 뭐예요? 잘난 그 물이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런 나가 빨리 바뀌어 바꾸이 변하기를 원하니까 왜 바꾸기를 원해? 그게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그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다 받아들이면 내가 이 잘났다 뭐 이거는 뭐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히 받아들일수록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내 유전자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요나 얘기를 이제 쭉 성경에 나온 것을 다 공부를 해보면 요나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참 이 요나서가 참 멋있는 것이 뭐냐하면 요나가 이렇게 지잘난 선지자였다고. 네. 그런데 요나처럼 그렇게 자기 잘난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철저히 조건적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요나도 선지자로 어떻게 택하시고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렇게 철저히 조건적이던 요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니느웨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파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드리는 일에 사용된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된 선지자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요나 저 자식은 가망 없어. 저건 잘라버려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잘라버려야만 되는 그런 못된 선지자였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자 못된 요나는 아주 못된 선지자였다. 라는 것만 잠깐 우리가 입맛을 보고, 우리 오늘 저녁 시간에 요나서를 쫙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다? 아주 못됐다. 못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응?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불렀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가서 그 니느웨를 쳐서. 쳐서라는 말은 뭐예요? 벌주란 말과 비슷합니다. 네. 외치라. 그 악독이,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요나야. 너는 가서, 응? 나는 가라. 니노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못된 선지자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어떻게 도망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하나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한 니느웨를 어떻게 니느웨로 가러 가서 나를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싫습니다 하고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아주 못된 선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자를 만큼 요나는 나쁜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그 나쁜 선지자를 안 자르고 어떻게 했다? 어떤 중요한 임무를 줬는데 누가 요나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잘라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하고 나온 상관 없습니다. 하고 도망을 갔다.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여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끝끝내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 요나를 끝끝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 사랑이 나타난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봄날을 마음껏 즐기시고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못된 선지자를 사용해서 결국은 니느웨 백성들을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대하시라.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이 못된 요나까지도 선지자로 삼아 주시고 또 이 못된 요나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 삼아서 니느웨 사람들을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참으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연구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 다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